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쿨톤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이런 쿨한 메이크업에도 눈이 부어 보이지 않는 속상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준비했어요. 제가 속상에다가 튀어나온 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쿨한 메이크업, 핑크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때 눈이 막 이만큼 부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 눈 부어 보이지 않죠. 제가 평소에 이런 핑크 핑크 라일락 라일락한 쿨한 메이크업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도 보여드리고요. 이번에 에뛰드랑 러브이즈 트루가 콜라보한 정말 라일락 핑크 그 어디쯤 그런 예쁜 쿨톤 제품들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에 에뛰드에서 러브이즈 트루와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이 제품은 무신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라일락 컬러의 제품들로 출시가 됐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먼저 이 티셔츠. 티셔츠 그냥 데일리로 입기 진짜 괜찮은 티셔츠죠. 바탕은 블랙이고 이 레터링이 라일락 컬러, 약간 보라색 컬러로 되어 있는데 반짝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티셔츠와 함께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생각보다 되게 넉넉해요. 제가 상의를 5호 사이즈를 입는데 66분들도 당연히 맞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짜잔! 파우치 진짜 예쁘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실버 가방이랑 실버 아이템에 약간 꽂혔거든요. 여름이라 그런지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실버 컬러라서 되게 예쁘고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섀도우 팔레트, 틴트 3개, 블러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패키지 진짜 미쳤죠?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러브 라일락 컬러예요. 여쿨분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진한 컬러들도 있어서 여쿨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픽싱 틴트도 3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패키지 완전 영롱영롱하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완전 미친 치크까지 보여드릴 건데 에뛰드 러브이즈 치크인데요. 와, 이거 패키지도 되게 보라보라하니 예쁘죠. 되게 라일락, 보라색 이런 컬러가 들어있습니다. 무신사에서 단독 런칭이 되는데요. 5월 31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겟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베이스는 지금 다 해놓은 상태예요.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속상이잖아요. 이런 속상 눈은 아이섀도우를 잘못 바르면 눈이 되게 부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저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이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쉐딩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코쉐딩이랑 턱쉐딩을 하잖아요. 그때 눈두덩이에도 음영을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오늘은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한 컬러를 먼저 브러쉬에 묻혀주시고요. 우선은 1차로 코쉐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눈에 섀도우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연한 컬러를 다시 한번 묻힌 다음에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더 칙칙해 보일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음영이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하지만 내가 눈이 좀 튀어나왔다 하는 부분 위주로 더 많이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막 어둡게 음영까지 들어갔다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딱요 정도까지만 사용을 해줍니다. 눈 밑에도 살짝 음영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앞쪽 말고 뒤쪽 위주로 살짝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턱 쉐딩도 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1차적으로 살짝 음영을 넣어놓으면 부어 보이는 느낌을 확실히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상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컬러 중에서 이렇게 너무 밝은 컬러를 써버리면 눈이 팽창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있다면 살짝 톤다운된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섀도우 중에서 자잘한 펄이 들어가 있거나 글리터 컬러들은 그 펄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는 매트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전체 매트 컬러 5가지 중에서 베이스로 이 중간에 있는 컬러를 사용해 줄 겁니다. 눈 전체적으로 색감을 올려준다라고 생각하고 블렌딩 브러쉬로 올려주는 거예요. 눈 아래도
같이 색감을 넣어줍니다. 이 섀도우 컬러 자체가 너무 부연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부어 보이는 느낌은 없죠. 근데 핑크 컬러는 살짝 베이스로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우리 속상들은 이 사이, 눈썹과 눈 사이가 먼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로 과감하게 올라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섀도우 중에서 우리가 음영을 줄 만한 컬러가 요 컬러죠. 요 컬러를 살짝 묻혀주고 티슈에 한번 털어줍니다. 내가 베이스 컬러를 발랐던 반 정도 혹은 내 속성 커플을 넘을 만큼 그 정도의 음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너무 눈이 딥해지지 않도록 양 조절을 되게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양 조절을 하는 방법은 저처럼 옆에 이렇게 티슈를 갖다 놓고요. 티슈에다가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눈에 올려주는 게 좋아요. 지금 제 눈 안 부어 보이죠? 그리고 이 섀도우 자체가 컬러감이 되게 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좀 부연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눌러줄 수 있는 톤 다운된 컬러들이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름 쿨톤, 겨울 쿨톤 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입니다. 그리고 글리터 자체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완전 자잘한 글리터, 살짝 큰 글리터 이런 것들이 컬러별로 조금씩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실용성이 좋은 그런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왔고요. 우리 속상들은 깔끔하고 얇게 그릴 수 있는 펜라이너도 물론 좋은데 조금 더 스머지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이런 펜슬라이너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요. 이제 아이라인을 스머징 해줄 건데요. 여기에 아이라인 스머징 해줄 수 있는 이런 되게 딥한 보라색 컬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알 브러쉬에 이 컬러를 묻혀가지고요. 뒤쪽부터 아이라인을 살짝 풀어줄게요. 아이라인을 풀어준다는 건 아이라인 그린 위쪽에 살짝 그라데이션 될 수 있도록 이 진한 컬러를 발라준다는 뜻인데요. 아이라인 자체를 한번 진한 이 섀도우로 코팅을 해주면서 번짐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라인을 안 푼 쪽, 이쪽이 아이라인을 푼 쪽. 조금 더 그윽한 느낌이 들죠? 너무 위에까지 올라와 버리면 스모키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라인에서 2mm 정도까지만 올라오게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메이크업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음영을 조금 더 주고 싶거든요. 음영을 줬던 이 컬러 있죠? 살짝 묻혀가지고 이 아이라인을 풀어줬던 가장 진한 컬러 이렇게 끝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딱 끊긴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그라데이션 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딥하게 음영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조금 더 핑크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발랐던 이 베이스 컬러 있잖아요. 요거를 좀 묻힌 다음에 티슈에 털어주고요. 뒤쪽 위주로 더 위로 올려서 발라줘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더 다 칠해버리게 되면 눈이 이렇게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팽창된 느낌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뒤쪽 위주, 앞쪽 위주로 조금 더 컬러감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고요. 우리 속상들은 여기서 핑크 컬러를 눈 위에 더 올려버리면 진짜 부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 아래쪽을 공략해야 돼요. 이 중에서 되게 예쁜 핑크가 여기 있잖아요. 이 컬러를 털어주고 눈 밑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중간 부분에다가 살짝 핑크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위에 넣어줬을 때보다는 덜 부어 보이면서 은은하게 핑크가 눈 전체로 좀 퍼지는 느낌이 들죠. 펜슬 브러쉬를 하나 준비를 해서요. 음영 넣어줬던 이 컬러 있죠? 삼각존 부분을 살짝 채워줄 거예요. 삼각존 부분을 살짝 채워줬고요. 작은데 납작한 브러쉬 음영 컬러를 살짝 묻혀서 동공 바로 밑쪽에 속눈썹 라인에 좀 칠해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날아가는 느낌의 컬러들만 있었는데 눈이 좀 딱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브러쉬의 여분으로 애교살도 살짝 그려줄게요. 뷰러 해주고 작은 납작한 브러쉬를 가지고 애교살 그려줄 건데 요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좀 더 많이 팽창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게 진짜 차르르한 펄이거든요? 촉촉한 느낌도 나는데 애교살에 콕콕 빛나는 거 보이시죠? 되게 예쁘다 컬러. 눈 위에도 살짝 글리터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가운데 컬러, 요 컬러 사용해 줄 건데요. 우리는 속상은 눈이 부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글리터를 발라줄 때도 그냥 막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게 아니라 딱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에다가
콩콩 하면은 이렇게 눈 떴을 때 보이거든요. 여기 눈동자 위에 바로 이쪽에는 하지 않아요. 그 윗부분에 살짝 들어가는, 제 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글리터를 많이도 바르지 않고 한 번, 두 번 정도 딱 찍어주는 정도만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 해줄게요. 패키지 리뉴얼된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우리 속상들, 마스카라 바르면 번지는 분들 계시죠? 번지는 이유가 마스카라 자체가 번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딱 발랐을 때 그 눈을 깜빡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 눈 밑에 묻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카라를 딱 바르고 나서 바로 막 깜빡깜빡 심하게 하기보다는 살짝 마를 시간을 좀 주면서 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처음에는 감아주셔야 번짐이나 찍힘이 훨씬 덜합니다. 감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이렇게 눈썹까지 그리고 왔고요. 립 바르기 전에 이렇게 진짜 예쁜 컬러인데 이렇게 실제로 살짝 보라한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핑크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들어요. 블러셔 엄청 예쁘죠? 라일락 핑크 컬러를 사용해보겠습니다. 픽싱 틴트는 오버립 하기에도 괜찮은 틴트예요. 립 펜슬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틴트로만 살짝 오버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에다가 컬러 너무 예쁘죠? 총알 브러쉬 같은 걸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살짝 내 입술보다 한 1mm 정도 더 나가게 해주고, 저는 이 아랫입술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아랫입술을 조금 더 도톰하게 발라줍니다. 안쪽에다가 같은 컬러를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머리랑 이런 거 정리 좀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왔고요. 여기다가 핀을 꽂고 싶은데 제가 이 핀이 없네요. 그래서 아까 꽂고 있던 거 이렇게 꽂고 왔습니다. 오늘은 에뛰드와 러브이즈 트루가 콜라보한 전체적으로 쿨한 느낌의 제품들을 가지고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웜톤 메이크업도 좋지만 쿨톤 메이크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컬렉션은 진짜 쿨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